안녕하세요, 체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쉬 믹서에서 셀렉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에디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고 각각의 메뉴는 유용한 기능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미러. 미러는 말 그대로 대칭 형상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평면을 움직여서 대칭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서부터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해당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형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대칭 형상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원본을 선택해서 삭제를 해버리면 대칭 형상만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대칭 형상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 볼 기능은 듀플리케이트, 말 그대로 복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듀플리케이터를 누르게 되면 기존에 있던 모델에서 똑같이 하나 추가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듀플리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에디트 들어가서 듀플리케이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브젝트 브라우저 창에서 그냥 여기 밑에 있는 이 기능을 누르셔도 복제를 똑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쉬 믹서에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먹히지 않기 때문에 모델을 복제를 하실 때는 이렇게 듀플리케이터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트랜스폼 기능입니다. 앞 시간에 셀렉트에서 트랜스폼과 거의 똑같은 기능이지만, 셀렉트 한 다음에 트랜스폼 할 때는 선택된 부분만 변형을 하는 것이고,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은 모델 전체를 변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점을 잡고 누르게 되면 스케일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란 걸 잡고 돌리면 회전, 그리고 화살표를 잡고 움직이면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점을 잡고 움직이면 전체 스케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형을 잡고 움직이면 평면 기준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변경을 할때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아닌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스냅을 끄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숫자를 입력을 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레이트는 이제 위치를 말하는 거고, 로테이션은 각도, 그리고 스케일은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일은 1이 100%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유니폼 스케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하나만 바꾸게 되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얼라인 기능을 볼 텐데, 얼라인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같이 정렬할 구형상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숨어 있으니까 보이도록 만들어주고, 자, 토끼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에디트 들어가서 얼라인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인 기능에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소스는 뭐가 움직일 것인가, 움직일 모델의 기준,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것인가,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 보시면 회색, 약간 반투명 상태로 된게 보이고, 그리고 진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반투명 상태는 원본, 그리고 진하게 보이는 것은 미리 보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본 기준에는 바닥면, 그리고 가운데 점,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하는 임의의 표면 위의 점, 그리고 선을 그어서 해당 선의 평균 위치의 지점을 기준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만약에 피봇을 만들어 뒀다면 피봇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이 사용하는 서페이스 포인트를 선택해서
이제 원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가지고 끌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끌 때는 원본에서 끄어주셔야 됩니다. 미리 보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원본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준이 되는 정렬점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월드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모델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이것도 서피스 포인트를 선택을 하셔서, 기준점에 선택하실 때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 있는 점과 방금 쉬프트를 눌렀던 두 개의 점이 만나도록 만들어집니다. 혹시라도 방향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플립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 토끼 코 부분과 이제 공을 만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토끼 코 부분을 그냥 클릭을 하시고 공 부분을 쉬프트 클릭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이동만 할 건지 아니면 이동과 회전을 같이 할 건지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만 할 경우에는 이 형태 그대로 이동만 하게 되고, 이동과 회전을 같이 누르게 되면 이렇게 회전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앞서 한거 기억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보이는 것은 피봇. 피봇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하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기준점을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점에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이제 클릭할 때는 서피스 포인트 돼 있을 때 표면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피봇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준점을 하나 새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피봇을 내가 따로 컨트롤을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아래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피봇을 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것은 플레인 컷, 면 자르기 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원하는 면을 기준으로 이제 잘라버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보통 스캔 파일 같은 걸 받았을 때 바닥면이 완전히 안 평평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면을 선택을 해서 그냥 잘라버리게 되면 이제 바닥 부분이 평평하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출력을 하고 싶은데 내 프린터 크기가 이 모델보다 작다, 그래서 분할 출력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도 플레인 컷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때는 슬라이스 킵 보스, 자르고 두 개를 그냥 남겨두는 기능을 하신 다음에 셀렉트 들어가셔서 더블 클릭하면 잘린 부분만 남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에디트에서 앞에서 설명 안 드렸었던 이 세퍼레이트 기능을 이용하시면 모델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로 저장을 STL 파일로 해주시면 따로 분할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크로스 크랙, 이제 균열 용접이라는 건데, 이제 눈으로는 구분 안 가는데 데이터상으로는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붙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균열 용접을 보기 위해서 잠깐 강제로 균열을 좀 만들어 주자면, 면 자르기를 해서 킥보스를 한 다음에 높이를 채우지 않는 형태로 만들게 되면 여기가 이제 면이 아닌 열려 있는 면이 됩니다. 하지만 두 개는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죠. 이제 여기에서 크로스 크랙을 눌러주시면 이런 부분이 다시 달라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것은 제너레이트 페이스 그룹. 사실 메쉬 믹서를 고급지게 사용하고 싶다 하실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실 이 그룹을 잘 사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메쉬 믹서의 초급 사용자인지 고급 사용자인지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이제 페이스 그룹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색이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색이 안 변한다 하시는 분들은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컬러에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걸 선택을 해주셔야 이렇게 그룹의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룹은 비슷한 형상끼리 서로 그룹을 지어준다고 보시면 되고, 좀더 엉성하게 그룹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걸 쭉 올려주시면 정말 다르다 하는 부분만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그룹을 좀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이걸 선택을 하셔서 Modify에서 이제 Create Group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또 선택을 해서 Clear Face Group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룹을 해제를 하거나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것은 Make Solid.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사실 컴퓨터 성능이 조금 좋으셔야 됩니다. Make Sol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ST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메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속이 비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걸 속이 꽉찬 형태로 바꿔주는 기능이 Make Solid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속을 비우는 작업을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에러가 난 이런 공중에 뜬 메쉬들이 굉장히 많을 때 그럴 때 이제 메이크 솔리드를 이용해서 각 면들을 그냥 붙여버리는 그런 작업을 할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이크 솔리드를 누르게 되면 이제 솔리드 타입과 이제 어떻게 색깔을 넣을 것인지 그리고 정확도와 밀도를 나누게 되는데 원래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려면 정확도도 최고로 하고 밀도도 최고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밀도를 최고로 하게 되면 보통은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컴퓨터가 좀 버벅거릴 수 있기 때문에 밀도는 좀 개인적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누르면 네, 솔리드 파일로 변경이 되었고, 여기서 Accept 눌러주시면, 속이 꽉찬 솔리드 파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내부에 뭐 정확한 구멍을 뚫을 때,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원기둥 같은 것을 하나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뚫는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한 다음에 Boolean Difference를 누르시면 자, 모델이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잘 빠졌죠? 아, 이게 만약에 서피스 모델이다. 그럴 경우 가끔씩 여기 안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작업을 할 때는 보통 이런 메이크 솔리드 기능 같은 것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할로우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두께만 남겨놓고 속을 비우는 그런 기능으로서 주로 무드등 같은 걸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할로우를 누른 다음에 이건 두께를 얼마로 할 것인지, 정확도를 얼마로 할 것인지, 삼각형의 밀도를 얼마로 할 것인지, 이제 나오는 구멍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건지, 그리고 구멍의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해주고 Generate Hole을 누른 다음에 홀을 빨간 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ccept를 눌러 주시면 속이 두께 이만큼만 남고 속이 비어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메이크 패턴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이크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기 전에 이 메쉬가 조금 크기가 큰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눈에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리듀스 기능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크기를 키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우 폴리곤 상태로 바꿔주고, 자, 이 상태에서 메이크 패턴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의 패턴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크기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로노이 도형 같은 걸 만들 때 이런 패턴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이 각의 크기, 그러니까 이 사이에 노드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eparate Shell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 모델인데 하나의 모델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파트를 다시 분리시켜주는 기능인데, 잠깐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모델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모델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컴바인을 이용해서 모델을 합쳤습니다. 하나의 모델로 합쳤는데 이게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데 데이터상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지금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다시 떼어놓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Separate Shell 기능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다시 원래대로 두 개의 모델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Add Tube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안에 관을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인데, 내부를 이렇게 관통하는 관인데 빨간 점은 잡고 당기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타입에 따라서 직선으로 만들 수도 있고 곡선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오게도 만들 수 있고 밖으로 나가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언으로 해놓을 경우에는 관이 빠진 상태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어펜드를 누르면 새로운 관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이 그냥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어펜드이고, 반대로 불리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관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휘는 정도를 바꿔줄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그리고 첫 시작점과 끝점의 원 크기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에디트 기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이해가 잘 안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